안녕하십니까. 군대에서 최상위 VVIP만 상대하고 전시보다 평시에 훨씬 더 바쁜 부대가 상상이 가십니까? 전시보다 평시에 바쁘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혹시 국군의장대 아닌가요? 그러게 국군의장대가 그 현역 군인이면서 국가의 품격과 국력을 상징하는 아주 그 상징적인 가드 오브 아너. 국군 그러니까 영예스러운 국가의 품격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부대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는 그 특수부대다. 평시에 국가의 의전과 행사를 가장 멋지게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부대가 국군의장대다. 그래서 전시보다 평시에 더 바쁘다. 옳습니다. 전시에는 폐지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죠. 임무가 또 있죠. 국가의 경축 행사나 국빈 방문 행사에서 환영, 환송 등의 행사를 담당하고 또 기수와 의장 사열 등의 의식을 수행하는 부대죠. 키가 180cm부터 190cm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평균 신장이 185라고 하는데 180이면 아주 단신에 속한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정도 수준이고 이런 그 외모나 이런 신체 체격 조건 그 다음에 두뇌가 아주 명석해야 되고 뿐만 아니고 철저한 신원조사 최고의 국빈 면전에서 총을 가지고 물론 빈총입니다만은 자유자재로 다루는 그런 직종 그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남다른 선발 과정과 훈련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양에서는 주군의 근위대에서 출발을 했어요. 가장 근접거리에서 경호, 경비까지 담당을 하고 각종 행사에 폼나게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화려한 의상, 제복 이런 것들을 입고 사람들한테 그 권위를 나타내는 전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칼날 같은 주름 반짝반짝한 구두는 이거 이해가 가는데 헌병도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무엇이 이해 안 갑니까? 그거 보니까 이 의장에 별 상관없는 이 견식. 네. 무슨 그 쇠줄. 견식줄. 네. 견식줄. 예. 네. 그게 노란색으로 아주 특이한 거. 벨트도 이해가 가는데 이건 무슨 용도로 쓰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주군과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시종장들은 언제라도 메모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메모장이었구나. 원래 그래서 예, 메모를 하는 그 펜을 거기 달고 다녔답니다. 일본 그 나라에서는 거기에다 실제 네. 그 볼펜 같은 걸 끼워놓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양이 볼펜 모양을 끝을 달아놔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변형이 되면서 장식 또 장식 기능뿐만 아니라 칼 같은 그 정돈된 상태 이런 것들을 또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우리나라는 그런 정통 영국 근위대나 서구 그 귀족사회와 같은 그런 의장대에서 출발한 것을 또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벤치마킹에서 한국화한 K의장대가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전통의장대가 또 있고 또 여성의장대가 또 예. 있는 물론 이제 북한의 군사 파레이드나 중국의 뭐 공산국가 파레이드에 여성 특수부대원들이 아주 미모와 신체 조건을 뽐내면서 파레이드 하는 건 있는데 여성의장대 이런 것이 훈련하기도 어렵고 M16 그 의전용 총을 다루는 막 돌리는 그런 행사도 범상치 않은 그런 훈련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의장대가 세계 최고 수준 아닌가 이런 최고 수준이죠. 미국의 수준도 상당히 높지만 한국의 의장대는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습니다. 의장 부대 간의 그 경쟁이 있어요. 그 국제적인 행사도 있고 이런 데 초청을 받으면 한국 넘버원. 근데 이번에 그 6월 홍보원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과거에 한국전쟁에 대한민국 안보에서 헌신하던 참전용사를 초청해서 전쟁기념관에서 행사를 했는데 의장대가 또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의장대가 그런 최고의 외국에서 오는 손님한테 보여주는 그 의장 사열의 버금가는 최고의 예우를 해줬다는 것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예.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사열 행사, 동작 행사, 기수 행사, 안장 행사 뭐 이렇게 크게 나뉘더군요. 연구 많이 하셨어요. 아, 제가 이거 알려드리려고 연구 많이 했어요. 사열 행사 무엇이 있습니까? 사열 행사는 이제 공항에서 영접을 주로 VIP들이 국빈 예. 방문을 할 경우에 실무 방문은 아니고 그렇죠. 국빈 방문을 하는 경우에 서 있으면은 그 앞을 이렇게 이른바 우러바 식으로 공산주의는 고개를 쳐드는 그런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면을 바라보고 그 사열을
직접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익숙한 거는 국빈이 도착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김정일 만났을 때 거기서 북한식 의장행사는 막 칼을 휘두르는 그런 행사도 봤는데, 가장 상징적인 영접하는 국빈 행사장의 그 타막이라고 하죠. 그 주기장에 설치된 그런 데서 이어지는 국빈 영접 행사, 가장 상징적인 게 아닌가. 옳습니다. 우리 그 의장병 입장에서 제일 힘든 행사 중에 하나가 청와대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신임장 제정 행사라고 합니다. 아, 외국 대사. 외국 대사분들이 와서 신임장을 제정하려고 하면은 날짜를 잡아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해요. 그러니까 행사가 아침부터 밤까지 길어요. 거기에 내내 서서 신임장 제정 행사하고 오면 그렇게가 된다고 합니다.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고난과 고충도 만만치 않겠네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그 보통 차례 자세로 서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보통 3시간, 4시간이 맥시멈이라고 하는데, 그 부동 자세로 서 있거나 그 의식이 차라리 동작하는 건 괜찮은데, 가만히 그 어떤 행사장을 빛내기 위해서 이른바 뻗치기로 한다는 그런 것도 정말 고통스러운 어떤 인내심의 한계를. 그리고요, 네. 공식 환영식, 그리고 정상회담, 그리고 만찬으로 이어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아, 만찬이 병풍처럼 서 있어야 되니까. 아, 이게 이제 신병들은 총도 놓치기도 하고 하도 힘들어서 정신이 몽롱해진다고 합니다. 그 일화나 에피소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버 중에서는 그런 그 의장대 국군의장대 출신의 그런 에피소드를 담은 그런 걸 소개하는 영상도 일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왜 이 시점에서 시국 TV가 국군의장대를 소개하느냐? 네. 이거는 달라진 국가의 품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표상 같은 의미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수행하고 있다. 국군의 영역이 이제 뭐 병원에서부터 뭐 다양한 그 최전방의 참호에서 그 적을 주적을 바라보는 이른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의장대도 국가를 위한 국가 보위 활동에 아주 최전선에 서 있는, 날마다 평시에 전투를 하는 것 이상의 그 의전에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죠. 작전보다 네. 어려운 사실은. 얼마 전에 그 국군 유해 발굴 감식단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국TV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들도 소개해 드리고, 그들의 숨은 고충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숨은 고충 중에서 좀 동작 행사 있잖아요. 아까 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총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예. 굉장히 그 끝에 칼도 달려 있던데. 옳습니다. 그 굉장히 그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훈련하는가. 그래서 그걸 봤는데, 진짜 뭐 그 가장 어려운 거는 총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고 총을 위로 확 던지는 게 있어요. 네. 던지고 잘못 떨어지면 머리에 떨어지기 때문에 신임 초병에 대해서는 그 헬멧을 쓴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연습 과정에서 그 헬멧을 안 쓰면 아주 중상을 입는 경우가 정말 위험하겠죠. 네. 그 전쟁 기념관 앞에서 그 대민 이 행사로 진해 군항제, 또 에어쇼, 국군의 행사, 서울 축제 시가 행진, 이런 것들 한번 나갔다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총을 돌리면서 행진까지 하고 거기다가 노래까지 하고 가끔은 소리도 내야 되고 정말 경무입니다. 그 나와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그 국군의 다양한 부대들이 있는데요. 최전방의 초병에서부터 현장에서 그 국방의 신성한 의미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역할이 다르지만은 지향하는 목표는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여군 의장대가 이제 합류했을 경우가 가장 웅장한 규모가 되는데, 이런 동작 행사를 할 때요, 81인조까지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아, 81인조. 오케스트라처럼 근사하게. 외국 군대 의장대는 복장이 통일이 된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의장대는 육해공군 각자의 유니폼을 그대로 입게 하는 네. 그런 독특한 각군의 특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듯 그런 구성과 또 조직 부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기수 행사라는 분야가 있다고 그랬죠. 기수. 네, 어떤 행사가 있으면 뒤에서 상징하는 깃발들을 부대 국기 또 상대편 국기 혹은 부대기 이런 것들 장성기까지 들고서 행사를 엄숙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기수 행사가 있고요.
기수 행사에서 이번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잘한 거는 하나는 이 과거에 그 국군 조직배 편제에서 육해 공군밖에 없는데 해병대 기수까지 같이 동참시켜서 해병대 자존감을 아주 높이는. 과거 이제 좌우 균형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렇게 안 했는데 해병대 기수단을 같이 기수 행사 포함시켜서 행사를 한 거 상당히 잘한 것 같은. 그렇군요. 그런 또 마지막 하나 아주 중요한 행사 안장 행사가 있습니다. 안장 행사. 안장 행사.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이런 곳에서 이제 안장식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대통령들의 그 연결식. 이것이야말로 최종 보스라 이렇게 할 만큼 아주 중요한 행사이고 아주 엄숙하기 이를 데 없는 국가적인 행사니까 의장병들의 노고가 제일 극에 달하는 그런 과거에 유경수 여사가 시해 사건 났을 때 문세광에서 났을 때에는 그 연도에 쭉 그 많은 그 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해공군 각군 상한학교 생도들이 의장대와 더불어서 같은 그 연도 행사를 또 안장 행사를 이르기까지의 그 연도 행사에 도열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네. 특별한 거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게 그 여군 의장대인데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여군 의장대를 만들었고 의장대대에 함께 이렇게 행사를 치르게끔 됐는데 궁금해요. 예. 왜냐하면 여군은 병이 없는데 여군은 간부 하사님 예, 모두 부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계급은 더 높아요. 저는 부사관. 예. 그러니까 그 뭐 계급보다는 그 기능과 직능에 따라서 활동하기 때문에 여군 부사관으로 구성된 여군 의장대. 예, 대한민국 여군 의장대가 너무 부러웠던지 이걸 카피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 중국입니다. 아, 중국이요. 예, 그래서 카피를 해서 중국에서 두 번째로 여군 의장대를 창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그 국군의 이상이 군사력뿐만 아니고 의전 행사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상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의장대 관련해서 에피소드도 좀 있는데요. 그 김정은과의 판문점 정상회담 때 의장대 사열을 둘러싸고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거 주적이라고 하는 김정은에게 우리 군이 이 사열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 근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에 가서 북한 의장대 사열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대 관계를 떠나서 국가의 위신, 주권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이런 의전 행사다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 대한민국 국가의 나토 정상회담 이후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많은 그 상호 방문이 또 많이 제의가 됐기 때문에 오는 국빈 행사 때 어쨌든 우리 국군 의장대가 맹활약을 벌이는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 화려한 우리 국군의 위용과 또 국가의 품격을 보좌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장병들이요 정말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청와대에서 행사를 할 때 국가가 유난히 긴 나라가 있어요. 이때 국가가 울리는 동안 다 들어 총을 하고 그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국가가 길면 손이 부들부들 떨린답니다. 과거에 오케스트라 같은 거 할 텐데 중간에 잠깐 휴지기가 있을 때 끝난 적 박수 치는 거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그런 경우는 특별히 국가가 몇 분 지속되는지 봐가지고 신병들은 다 뺀대요. 그렇습니다. 그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군대 가서 국가의 최고 행사를 그리고 우천시에는 또 어떻게 행사장이 바뀌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또 저도 그 서울공항에서 이른바 국빈 행사장이라는 곳에서 의장대들이 그 행사할 때는 의장대의 척척척척 하는 그 발자국 소리부터 총 맞추는 소리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봤을 때 또 그 실내에서 하는 의장대 행사도 상당히 격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확인 안 되는데 해군 의장대가 요 소매 밑에 여기 통이 넓대요. 그래가지고 총이 잘못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면 총을 놓치는 일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겠죠. 그 총을 놓치면 그 의장대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실수죠. 세워총 상태에서 총열이 이 소매 속으로 들어간 걸 모르고 받들어 총을 하다가 그냥 놓치는 거예요. 이 의장대 행사는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상징적 효과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게 이제 누리호 발사가 이번 우리나라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한번 지연이 됐지만은 그런 것처럼
이런 미래 군대 위상을 보여주면서 군대는 안 가고 피하고 기간을 줄이는 대상이 아니고 나도 무언가 실제 동참하고 기여하는 부대 또 군대 위상을 확립하는데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갑니까? 의장병들 예비역 모임이 5월 5일 어린이날 전쟁기념관 의장 행사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을 데리고 노병들이 다 와요. 자연스럽게 그 주변은 의장병 동무회가 되는데 여기에서 누가 눈을 깜빡거리는지 누가 자세히 흐트러내는지 그걸 눈여겨봤다가 나중에 다 놀린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가 다르군요. 그 군대에서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고 싶은 게 통역장교도 모임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통통통 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군에서 최고의 또 거기서 선발된 요원은 국가급 그 통역요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또 합참부장 국방부장관 군수뇌부의 통역을 하려면은 말하는 사람의 두뇌 안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건지 사람들 예측하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역량을 발휘하는데 의장대도 이 행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종결되는 걸 그림을 그려야 거기에 물결에 맞게끔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역량 그런 수준까지 가야 최고의 교육. 아까 눈 깜빡거리는 거 제가 이 방송할 때 눈을 많이 깜빡거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체크가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우리나라의 그 국격을 외빈들한테 이렇게 과시하고 알려드리는 국군 의장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충성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